그리스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나 알겠죠. 일단 내가 만 명, 여기 9천 명 데리고 왔어. 우리 군대는 다 9천 명인데 육군 만 5천 명하고 일단 싸울 수 있을 텐데 조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만 명하고 다시 싸워야 되는 상태가 지금 그리스 상태인 거예요. 그것도 이것도 천천히 조지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? 없지죠. 1회 KO로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야. 12회까지 가면 뒤가 다 털리니까, 아테나가 털리니까, 이해가시겠죠? 그래서 한 방에 쓰러뜨리고 쫓아가서 조져야 되는 게 그리스의 운명입니다. 그거를 그리스가 했는 거예요. 그래서 전쟁사가 재밌는 거예요. 포병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들고 뛰는 거예요. 3분 안에 불에 이해가시죠? 근데 그 전법을 쓴 거지. 그래서 모든 포를 갖다가 다 두뇌해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. 에이, 진짜 미쳐버리는. 그래서 베트남 하면은 좀 이따 보면 더 황당한 일 많지만 진짜 이 정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. 그래서 서로 믿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전진하는 거예요. 라폴레옹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속전속결. 밥도 안 주고 텐트도 안 줬어요.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장난이 아닌 거죠. 근데 우리가 서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만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다? 네, 온인의 난 이후인 무슨 시대? 전국시대부터 시작된다.